자, 이렇게 날씨가 이제 후덥지근하고 한 이런 날은 말이죠. 제주도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. 바로 물회입니다. 물회. 사면이 바다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물회를 많이 해먹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가는 이 집은 굉장히 독특하게 새로운 물회를 만드는 집이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집도 역시 업력은 굉장히 오래됐고요. 오늘 좀 맛있는 물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93년 4월달부터 그래서 그때 아빠가 시작해서 옥돗물회는 도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요.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메뉴는 제가 다 자신 있는 거예요. 다 잘할 수 있어서 손님이 먹어보고는 다 맛있다고 해요. 옥돔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좀 배지근하고 저도 처음엔 옥돔물회를 안 먹어봤는데 아빠가 해주셔가지고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. 제일 제주도에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제주도에서는 제사상에 옥돔 안 올라가면 제사를 안 지내. 그 정도로 옥돔이 귀한 이 고기잖아요. 다른 뭐 어랭이니 뭐니 이런 건 다 필요한. 다른 데는 또 우리 집에 거 따라갈 수도 없고. 옥돔 신선하잖아요. 이거 신선해요. 우리 집에 있는 갈치든 성게든 뭐든 다 제주산으로만 저도 하고 야채도 싱싱해야 돼서 모든 게 제 식대로가 싱싱하면 다 맛있어요. 자, 제가 지금 이 물회 한 그릇을 이렇게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. 토박이들은 이제 자리물회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요만한 그 붕어처럼 생긴 생선이죠. 자리돔이라는 생선으로 만든 자리물회하고 한치물회를 좋아하는데 그 많은 그 물회들 중에서 이 집만 이게 유일하게 하는 이 물회가 있어요. 이게 뭐냐 하면 옥돔물회입니다. 옥돔물회. 옥돔을 가지고 이제 물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제주 사람들도 굉장히 생소한 음식이거든요. 왜냐면 옥돔은 구워 먹거나 이제 국을 끓여 먹거나 하는 생선이지 이걸로 물회를 한다는 거 아무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. 자, 이 옥돔 물회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이. 아. 굉장히 부드럽게 그 씹히는 그 생선 살맛이 굉장히 일품입니다. 살 생선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그 약간 그 피는 기름이 있어요. 그 고소한 기름 맛하고 흰살이라는 건 결국 단백질이라는 얘기인데 그 단백질 맛하고 이게 참 조화롭습니다. 예. 제주도의 물회집들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이 물회 색깔을 보면 아주 새빨간색이 잘 안 나와요.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된장으로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. 된장 위주로만 썼고 고춧가루는 조금 들어가지만 고추장은 아예 써본 적도 없고 지금도 이제 고추장은 거의 잘 안 쓰긴 합니다. 그래서 생된장에다가 이제 식초만 넣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베이스 국물로 쓰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물회 매니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회는 처음에 오면 그냥 물회만 먹죠. 시원하게 그냥 아우 밖에서 더운 데서 있다가 들어오면 시원하게 한 입 몇 입 먹고 반 정도 남으면 그 다음 뭡니까? 밥을 말아야 돼요, 밥을. 물회에다가 이제 따끈한 밥을 말아서 먹는 게, 그러면 물회 온도가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, 이 물회 국물을 이제 흡수하면서 밥 맛이 달라져, 완전히. 예. 그래서 사실 여름에 뜨거운 밥 먹는 게 얼마나 이게 고역이에요. 근데 이제 여기도 말면, 이거 훌훅훌훅 넘어가요. 그러니까 마치 그 충청도의 묵밥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나? 근데 그 충청도의 묵밥 같은 느낌인데, 자발은 이미 식었고, 훨씬 잘 먹히지. 예.